아 여기 또 한 분. 어? 아 동반자. 유니폼을 입는데요? 예, 어. 배혜윤 걸 입으면 안 되는데요. 어 근데 지금 김소니아 선수는 핑크 스타 팀에 있거든요. 아. 야 이걸 이렇게 돼. 근데 부부 매치가 성사되나요? 야, 아, 그러면 또 오, 이승준 들어오네요. 오. 야, 들어오나요? 아 모르겠네요. 볼까 요 일단은 입었어 유니폼을. 네. 난 블루스타다. 네, 이승준 야. 선수가 배은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. 야. 이거 아니야 나가라고 지금. 김소니아 선수 몰랐어요 지금. 아 남편이 지금 사고를 쳤어요 지금. 아 싫어요 이런 거 막 이래. 배은 선수가 놀랐죠. 예. 지금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에 네, 이승준 선수가 대체 선수로 투입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복장으로 봐서는 오늘 경기 뛸 생각은 없었어요. 네, 갑자기 합의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. 자 놀랐어요 김소니아 놀랐어요. 자 남편과의 대결입니다. 이승준 선수가 네. 김한별 선수나 배은 선수와도 친분이 있거든요. 아 그렇죠. 와 네. 이거 야 어떡하죠? 야 일단 속도로 대쳤는데. 아. 골 밑에서 자 두 부부가 지금 네 안 봐줘요 안 야, 봐줘요 부부 포스터 넘어졌어요. 그런데 또 안 들어가요. 야, 지금 넘어졌지만 힘은 제대로 썼거든요. 그러니까요. 자 이승준 아! 힘들죠 사실 갑자기 네. 저 정도만 해도 와. 쉽지 않습니다. 예. 자 김소니아 이승준 부부의 특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. 아 굉장히 보기 좋네요. 아우, 깜짝 추가 됐네요. 그렇습니다. 아 이승준 선수 다시 관중석으로 복귀를 하는군요. 야 배희윤 선수 유니폼을 입고 투입됐어요. 지난 선수가 거의 형제 같은데요. 네 김소니아 선수. 야. 결국 아내의 슛을 막고 코트에서 물러납니다. 네. 이렇게 올스타에서 좀 추억을 쌓는 것도 두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될 거예요. 아마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공식적으로 같이 뛸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. 맞네요. 그렇죠. 한 코트를 밟아봤던 두 선수였습니다. 심지어 1대1 대결까지 펼쳤고요.